치킨 백과사전에서 나왔던 마지막 비법 소주잔 마사지 전문가와 함께 검증도 해보고 직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박세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사실 신기루 씨가 오늘 시작할 때 네. 셀룰라이트 4단계라고 오, 맞아요. 말기.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하루 종일 저희가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체중이 아래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부종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 예. 제가 이제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소주잔으로 오. 부종도 빼드리면서 셀룰라이트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예. 마사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 앉아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일 이제 혈액순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서해부라고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타구니라고 알고 서해부. 계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지압을 하듯이. 우와. 선생님? 네. 우와, 또 왕씨에? 이런 진짜 아파요, 진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파요? 네. 오, 선생님? 약간 덩어리가 느껴지는 부분을 자, 이렇게 숙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바릅니다. 어, 오일을? 꼭 하실 때 중요한 게 저런 식으로 오일을 쓰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하시게 되면 피부가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신 안 쓰는 그런 핸드크림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풀어주시기 전에 반대쪽 발을 최대한 직각 모양으로 해주신 상태에서 가슴 쪽 최대한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하셔야지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해주셔야 네.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근육이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어, 근육이 있어요, 제가. 네, 아. 이 안에 근육이, 근육이 손 바닥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저절로 손이 오. 내려갑니다. 우와. 아. 근육을 찾아주세요. 그 방향대로 소주잔을 대시고 그대로 밀어주세요. 오, 우와. 어머, 이게 막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어요. 어, 들어요? 네, 아. 맞아요.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게 셀룰라이트예요? 네, 그 부분을 살짝 누르듯이. 누르듯이 와. 계속해서 내려가듯이 이게 풀어주시고. 지금 내려가면서 약간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오우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그 부분 꼭 누르듯이 아, 이제 네. 이런 예. 관절 부위는 톡톡 두드려주듯이 관절이요? 네, 거기가 림프절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제일 많이 쌓이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아, 여기? 네. 그리고 항상 바깥으로 버리듯이 방향을 해주세요. 아, 요 밑에서 위로 예. 올리지 마시고 오, 아. 항상 밑에 방향. 어, 저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진짜 셀룰라이트가 그쵸, 느껴져요. 그쵸, 그쵸. 두들두들하게. 간지럽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이제 혈액순환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배아나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건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주잔을 대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밀착을 시키게 되면 피부가 소주잔 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피부 아래쪽 공간에 음압이 걸려서 안쪽에 일종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쪽 순환을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게다가 이렇게 문지르는 순간에 체표 표면이 또 뜨거워지니까 그 온열 자극에 의해서 또 셀룰라이트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옷을 벗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옷 위도 괜찮나요? 네, 옷 위에도 괜찮아요. 옷 위에도 괜찮으시고 진짜?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픈 부분 네. 있으시면 두드려주시거나 계속 일자로 풀어주시면 훨씬 더 가벼운 다리나 얼굴, 팔 얼굴에도 셀룰라이트가 있잖아요. 귀 밑에 보시면 턱과 귀 밑 사이에 있는 부분 그 부분도 풀어주시면 V라인으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오, 좋다. 이거는 뭐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예. 15분 정도. 15분 네. 정도. 길게 하시면 피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15분 예. 이내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좋은 소주잔 마사지 방법으로 신기루 씨도 네. 셀룰라이트랑 좀 이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죠.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